합니다. 13강의 7번이지? 13강의 7번부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일단 보기 앞에는 한 문장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잘 읽어보시고 뭐 주제가 뭔지 잘 파악한 다음에 할게. 자, books, 책들은 may tell. 동사 tell이니까 사형식 수여 동사. 맨날 하는 말, 사주면 뭐하라 그랬어? 생까지 말고 간, 직하라 그랬죠? 유가 간접 목적어. 여 뒤에 how부터 나와 있는 부분이 직접 목적어인 거야. 근데 지금 형태를 봐봐. how to 부정사 보여? how to 부정사? 얘들아,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 how to 부정사면 지금 형태가 의문사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 나와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의 기본 어순이 뭡니까? 간접 의문문의 기본 어순은 의주 동이지? 됐어? 이렇게 영어 표현법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제일 앞에 나오는 표현들 있잖아. 의문사가 이렇게 제일 앞에 나오면 전부 다 성질이 명사 성질이 나오는 거야. 명사 성질. 근데 뒤에 얘는 보니까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본동사 보여 안 보여? 본동사 없지. 본동사가 없다는 얘기는 구야 절이야. 구란 얘기야.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 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의문사 뒤에 얘 봐봐. 여기는 주어동사 보여 안 보여? 주어동사 보이지? 있으면 구야 절이야. 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요한 건 구가 되었건 절이 되었건 어쨌든 성질은 다 뭐야? 명사 성질 나오는 거야. 명사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 돼서 무슨 말인지?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구, 의주동은 명사절. 중요한 건 명사니까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다 확인시켜볼게. 자, 인, 아 여기 봐봐. 직접 목적어 자리잖아, 여기. 목적어 자리면 당연히 뭐 들어가야 돼? 명사 들어가야지.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어갑니다, 이제. 자, 책은 여러분에게 how to 부정사, 뭐뭐 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야. 자, 여기 뒤에 보니까 how to finger. 자, 일단 finger라고 하면 명사로 손가락이라는 뜻은 다 알고 있지. 그치? 근데 손가락으로 연주하다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동사일 때.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방법. 근데 뭘 연주해? 노트가 명사로는 음이나 음표라는 뜻도 있죠? 됐어?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동사 count 보이지? count 뜻 아는 거 불러봐봐. 3형식일 때는 무엇을 세다. 1형식일 때 무슨 뜻이라고 해서 카운트가? 1형식일 때. 까먹었어? 요거 1형식 동사로 쓰일 때 matter하고 카운터 같이 외우라고 그랬잖아. 둘 다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1형식일 때. 1형식일 때 중요하다. 3형식일 때 무엇을 세다. 여기서는 지금 박자를 맞추다라는 이것도 자동사로 쓰인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뭔 말인지? 다시 그러면 중요하다, 박자를 맞추다, 무엇을 세다. 됐죠? 갑시다, 이제. 책들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으로 음표를 연주하는 방법과 박자를 세는, 박자를 맞추는 방법을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럼 이건 지금 책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근데 뒤에 봤더니 but 나와 있고 하지만 그러나 they 그것들은 can't catch 잡을 수 없습니다. 포착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you 너를. 근데 네가 뭐 할 때? 네가 make a mistake니까 실수를 할 때 너를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 먼저 하고 갈게 얘들아. 주어는 you 하나야. 첫 번째 동사 make, 두 번째 동사 미안 뭐하는 거야? 다시 여기 can't catch 있지? 미안하다. 요 조동사 can't 때문에 여기 catch 동사원형 한번 나온 거지? 얘가 첫 번째 본동사야.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can't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요 catch 얘가 두 번째 본동사야. 요 콤마 5월 뒤에 보니까 teach 동사원형 또 나왔지? 얘가 요 can't에 걸리는 세 번째 본동사인 거야. 알아들었냐? 그리고 특별하게 뭐 어려운 단어 없으니까 해석해봅시다. 볼게 봐봐. 자, 책들은 여러분에게 손가락으로 음표를 연주하는 방법과 박자를 맞추는 방법을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이건 책이 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but 뒤에 보니까 책은 할 수 없대.
할 수 없는 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온 거야. 자, 뭘 할 수 없나 봐봐. 너를 포착할 수가 없어. 뭐 할 때? 네가 실수할 때 너를 포착할 수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뭐 할 수 없대? Could you to get a good tone 하면, 자, get a good tone 하면 뭔 뜻이야 이게? 좋은 음색을 내다 이 뜻이야. 좋은 음색을 내다. 네가 좋은 음색을 내도록 코치할 수 없대. 가르쳐줄 수 없대. 됐어? 그 다음에 콤마 5월 뒤에 보니까 teach 목적어 to 부정사. 여기선 지금 내가 빼먹고 얘기 안 했는데 여기도 같은 패턴이잖아.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to 부정사. 여기도 똑같이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네가 좋은 음색을 내도록 코치할 수 없고 혹은 네가 연주하도록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야. 뭘 어떻게 연주해 근데? 뮤지컬이니까 음악적으로 연주하도록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중간에 but 들어가 있는 거 보였지? 이것도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중간에 but이 끼어들어가 있으면 but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but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야? but 뒤에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뒤를 잘 보라 그랬지? 그러면 이 글은 책이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책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넘어가도 되겠어? 자, 봅니다. 그러면 자, they, 그것들은, 즉 책들은 can't check. 또 나왔네. 할 수가 없대. 책은 확인할 수 없대. 뭘 확인할 수가 없대? 너의 자세와 your posture, 여러분의 자세, 그리고 또 뭐 hand position이니까 손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tell, 이때 tell도 마찬가지다. 조동사 can 때문에 check 원형 한번 나왔죠? 요 can't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동사 원형 tell 또 나온 거야. 책들은 확인할 수 없어. 또는 책들은 뭐도 할 수 없어. tell, 알아차릴 수도 없어. 뭘? If, 만약에 네가 play out of tune. 자, 요거 out of tune 하면 가락에서 벗어나다 이 뜻이야. 가락에서 벗어나서 연주하는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냐? 그럼 이것도 어쨌든 책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어지는 거 맞죠? 넘어갈게. 자, a book. 책은 may help. 자, help 공식 뭡니까? 한번 다시 적자. 잠깐만. 자, help 공식 뭐라고? help 세 가지 얘기했어. 맨날 꼭 외워라. help 원형이나 to 부정사. 두 번째, help 목적어 원형이나 to 부정사. 세 번째, help 목적어 with 명사. 기억나지? 그러면 지금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뭐야? 요 세 번째 패턴이 나온 거란 말이야. 맨날 첫 번째, 두 번째는 되게 많이 봤었지. 그지? 자, 여기 갖다 대봐. 그대로 help 목적어 with 명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됐냐? 그럼 있는 그대로 책은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누가 뭐 하는 걸 도와줘? You, 네가, 여러분이 some basics니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것을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정말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어.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야. 근데 but 나왔네. 하지만 그러나 a private teacher, 개인 교사는 act as 뭐뭐로서 역할을 합니다. 뭐뭐로서 행동합니다. 자,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개인 교사가? a personal trainer, 개인 훈련가, 개인 조련사. 됐어? 개인 훈련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 훈련사는 어떤 개인 훈련사인가 봐봐. can collaborate. collaborate이 뭔 뜻입니까? collaborate 처음 나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 명사형으로도 몇 번 나왔죠? 뭐? 공동작업하다. 협력하다 해도 되고. 알았지? collaboration 이 말은 뭐야? 공동작업 이거 있죠? 자, 개인 훈련사야. 근데 어떤 개인 훈련사냐면 협동작업할 수 있는 개인 훈련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됐냐? 근데 누구와 함께? with you. 너와 함께. 됐어? 근데 뭘 하기 위해서 합동 작업을 해? 이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to solve, 해결하기 위해서야. 뭘 해결하는데? 네 자신의 문제. 됐어?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work, 일하기 위해서 뭘 일해? 뭘 가지고 일해? 근데
your own learning style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학습 스타일이지. 됐어? 여러분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훈련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됐어? 그러니까 책은 해줄 수 없지만 누구는 또 해줄 수 있어. 개인 교사는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네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서도 같이 공부해줄 수 있고. 이해됐죠? 뭔 말인지?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자, 우리 얘들아. 여기 등기 접수 엔드 뒤에 여기 동사 원형 워크 나왔잖아. 보이지? 이 워크가 요 앞에 투부정사에 걸리는 병렬이야? 아니면 조동사 캔 뒤에 걸리는 병렬이야? 캔에 걸리는 병렬이야?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병렬구조 문제 풀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절대 형태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서 형태만 따져가지고 이거 병렬이네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지금도 봐봐. 분명히 동사 원형의 형태이긴 하지만 이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의 투에 걸리는 원형인 건지 조동사 캔에 걸리는 원형인 건지 바로 판단은 안 되잖아. 해석해봐야지. 다시 해봐. 뭐라 그랬어 아까 내가? 개인 훈련사로서 역할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어떤 개인 훈련사였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작업을 할 수 있고 됐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야 연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냐? 그러니까 체크해놔. 아예 표시를 이렇게 해버려. 조동사 can에서 collaborate로 원형 하나 걸리고 can에서 work로 하나 걸리고 이렇게 표시해놔. 헷갈리지 말고. 됐죠? 넘어갑시다. 넘어갈게. 다음. 자, 어쨌든 그럼 지금까지 내용 이어져 안 이어져? 책은 해줄 수 없는 일을 다른 뭐 개인 교사도 할 수 있고. 됐죠? 자, playing, 연주하는 것은 근데 어디에서 연주한대냐? 학교 밴드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은 is입니다. 뭐입니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 예전에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방식 표현했던 거 기억나 혹시 얘들아? 자,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 저기 명사 way 보이지 앞에. 그지? way. 자, way 뒤에 나올 수 있는 표현 두 가지 했었는데 우리 뭐 했어 혹시? 말로는 기억 난다며 대답 못해. way to 부정사 혹은 way of ing. way to 부정사, way of ing. 근데 지금 중간에 여백 조금씩 남겨놨죠? 간혹 가다가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여백에. 야, 여기 투부정사랑 동명사잖아 얘들아.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본동사야 준동사야? 준동사. 준동사의 주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죠? 됐어? 야,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야? 포 플러스 목적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들어가면 해석해주면 되고 없으면 말면 되지 뭘.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 동명사의 바로 앞에 소유격이나 혹은 목적격의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거 하나 추가해 놓을게. 동명사,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면 여기 앞에다가 누구누구가 이런 말 붙이면 되는 거야. 누가 뭐뭐 하는 방법, 누가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어서 합시다 이제. 여기에는 뭐 의미상의 주어 나와 있지 않지만 해도 되지? 다시. 학교 밴드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은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뭐 하는 훌륭한 방법이야? To meet. 만나는 훌륭한 방법이야. 누굴 만나? 친구를 만나는 훌륭한 방법이래. 자, 여기도 똑같아. To 부정사 병렬 계속 나와. To 때문에 원형 meet 나온 거야. To 때문에 practice 원형 나온 거야. Run do 원형, support do 원형, 그리고 take do 원형이야. 다 to 부정사에 걸리는 원형입니다. 됐냐? 그럼 요것도 그냥 단어만 알면 해석만 쭉 이어가면 되겠지? 볼게. 학교 밴드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것은 친구들을 만나고 팀워크를 연습하고 팀워크를 훈련하고 새로운 음악을 배우고 여러분의 학교를 지원하고 그리고 가끔 때때로 자 take exciting trips야. take a trip이 뭔 뜻이야 얘들아? take a trip 하면 그냥 여행하다라는 뜻이지? 이거 멋진 여행을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요 얘기야. 됐어? 그럼 지금 동그라미 3번은 봐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왔던 주제는 뭐야? 책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이 해줄 수 없는 거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 책이 해줄 수 없는 걸 누구는 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 개인 교사는 해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동그라미 3번 보니까 그냥 단순히 학교 밴드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3번이 어긋나는 거라고. 됐죠? 넘어갑니다. 답이 그래 3번이야. 자, 북 책은 결코 tell. 여기도 봐봐. tell 목적어 to 부정사 보여? tell 목적어 to 부정사. tell 목적어 to 부정사 패턴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목적어에게 to 부정사라고 말하다 이 뜻이죠? 이때는 오형식인 거야. 오형식 허가동사 문형인 거야. 주동목 to 부정사. 책은 결코 여러분에게 to go home, 집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됐어? 근데 누구는 말해. 야, 너 이제 집에 가. 그만하고.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 누구는? 개인 교사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 tell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to 때문에 go 원형 쓰인 거고 practice도 여기 원형 또 나온 거야. 자, 책은 결코 여러분에게 뭐라고 더 많이 연습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개인 교사는. 야, 너 연습 좀 더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해됐어? 그 다음 콤마 뒤에 help s 붙어 있는 거 보여? 요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 병렬이었다면 여기도 똑같이 원형 나왔겠지. 근데 여기 지금 help s 붙었지. 이놈의 주원 누구야? 앞에 있는 북인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거야 얘들아. 문장 전체의 주어는 북이고 이 북의 동사가 또 여러 번 나온 거야. tell 한 번, helps 두 번, hold 세 번 이렇게. 됐어? 그럼 다시 봐. 책은 결코 여러분에게 집에 가라 그리고 더 많이 연습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됐지? 그 다음 콤마 뒤에 봐봐. helps 책은 help 목적어 with 명사 또 나왔네. 책은 여러분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stage fright 하면 이게 무대 공포증이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도 되죠? 책은 여러분이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는 또 뭐 한대? hold the recital. 자, recital 하면 연주회 뭐 이런 뜻이거든? 연주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때 hold는 무슨 뜻이냐? 옆에 뒤에 목적어 자리에 연주회 나왔으니까 그렇지. 열다 개최해야 될 뜻이 되는 거죠. 책은 결코 연주회도 개최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야. 근데 개인 교사는 이런 거 다 할 수 있지요. 됐지? 자, interactive DVD and CDs 여기까지야. 자, interactive가 뭔 뜻입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쌍방향의 뜻이죠. 자, 상호작용을 하는 DVD와 CD가 아, better. 더 좋습니다. 더 낫습니다. 뭐보다는? 책보다는 뭐 때문에 데이 그것들은 그것들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쌍방향 상호작용하는 DVD와 CD 얘기하는 거지. 자, 그나마 이런 것들은 기부 주기 때문이야. 자, 사주면 간직. 여러분에게 뭘 주기 때문이야?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이야. 근데 어떤 소리?
적어도 따라 할 수 있는 소리는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나마 책보다는 저런 게 낫다 이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여전히 책들은 여전히 아 책이 아니네. 데이는 CD죠? 아무리 책보다 낫다 하더라도 그 DVD나 CD는 여전히 can never replace. 결코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대체할 수는 없대. 진짜 선생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됐냐, 뭔 말인지? 지웁니다. 이해되지? 넘어갈게. 자, 8번입니다, 이제. 자, 8번 문제도 보니까 보기 앞에 한 문장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한 문장 똑바로 잘 읽어야 돼. 자, 봅시다. Food growers and producers야. 자, 식량 grower니까 재배하는 사람들. 식량 재배자와 생산자들은 이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설명해줘야지. 주격관계대명사 후 나온 겁니다. 뒤에 engage in 보이죠? 자, engage in 하면 뭔 뜻이야 이게? engage in 뭐뭐에 종사하다, 뭐뭐에 참여하다, 무언가에 종사한다는 얘기는 그 일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무엇을 하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봐봐. 그러면 뭐뭐에 종사하는 식량 재배자와 생산자야. 어디에 종사한대?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여기까지. 자, sustainable 중요한 단어. 지난번에 또 나왔던 거 기억나지? 지속가능성이란 단어 기억나 혹시? Sustainability 그거의 형용사형이지요? 지속가능한이란 형용사야. 지속가능한 농업적 실행 이 뜻이야. 관행해도 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적 실행 이게 뭔 말이겠어? 쉽게 말하면 지속가능한 농업적 실행 이 새끼들은 말을 항상 이렇게 이따구로 하자 이따구로 하잖아. 지속가능한 농업적 실행이 뭐야? 그냥 농사 꾸준히 짓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꾸준히 농사 짓는 사람들. 알았어? 지속 가능하다며 농사 뭐 한두 해 짓고 끝낼 거야? 그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계속 꾸준하게 농사 지을 거란 얘기야. 알았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농업적 실행, 즉 꾸준하게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짓는 이런 식량 재배자와 생산자들은 이 얘기야. 이 사람들이 뭐 한대? 밸런스. 밸런스가 동사로 쓰인 겁니다. 명사일 땐 당연히 알죠? 균형. 동사일 때는 균형을 맞추다. 뭐 균형을 유지하다.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 근데 뭐의 균형을 유지하나 봐봐. The long term, 장기간의 environmental, 환경적인 effect, 영향, 효과, 결과. 여기서는 영향이라고 할게. 장기적인 환경적 영향이야. 근데 뭐의 장기적인 환경적 영향이야? 뒤에 봤더니 they are farming or ranching practices니까 그들의 농사 또는 ranching. Ranching이 뭐야? 목장 운영을 말하는 거야. 목장. 됐어? 그들의 농사 또는 목장 실행의 장기적인 환경적 영향에 균형을 맞춥니다. 자, 이 말도 거지 같죠? 뭔 말이겠어? 농사 짓고 목장 운영하는 거야. 이런 거 뭐 한두 해 하고 말 거 아니라 그랬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여기서 장기적인이라 그랬지. 장기적인.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도 짓고 목장도 운영한 거야. 됐어? 그러면 이 한 곳에서 이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장도 운영하다 보면 농사 지으려면 그 작물들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에다 뭐도 뿌려? 뭐 물론 거름 같은 거는 뭐 천연 비료니까 괜찮겠지만 그거 말고 더 빨리 더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화학 비료 같은 거 막 쓰잖아. 농약 같은 거 이해돼? 그 다음에 목장에서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말 키우고 막 그런데 그 새끼들이 막 배설물 같은 거 똥 싸놓고 막 그러면 그런 거 다 환경 오염시킬 수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얘네가 장기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좋은 영향이 많겠어. 화학 비료나 가축의 여기 밑에 나오긴 하는데 화학 비료나 가축의 폐기물 같은 것들 환경에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지.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미쳤던 마이너스 안 좋은 영향을 균형을 맞춘대. 그럼 균형을 맞춘다는 거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걸 계속 안 좋게 하겠다는 얘기야.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걸 그나마 좀 낫게 하겠다는 얘기야. 낫게 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야. 알아들어서 뭔 얘기인지? 총 마무리. 농사를 짓거나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짓거나 목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에 오랜 시간 동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야.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이야. 그 나쁜 영향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 얘기야. 그게 주제야. 이해돼? 넘어가도 되겠어? 자, 뒤에 볼게 이제. 자, 데이. 그들은 앞에 있는 요 식량 재배자나 생산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might protect야. 보호할지도 모릅니다. 뭘 보호할지도 모른대. groundwater and streams니까 지하수와 stream 하면 시내, 개울 뭐 이 뜻이죠? 자, 그들은 지하수와 개울을 보호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한대? 근데 여기 나왔잖아. livestock waste니까 가축의 폐기물. 가축의 폐기물과 agricultural chemicals니까 직역하면 농업적인 화학물질이지. 농업의 화학물질이 바로 뭐야? 아까 말했던 그 화학비료, 농약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됐어? 뒤에 나와 있는 example, for example은 그냥 네모쳐놔. 연결산업계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다시. 첫 번째 문장은 됐고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들은 가축의 폐기물과 농업적 화학물질, 즉 농약으로부터 이런 지하수와 시내, 개울을 보호할지도 모릅니다. 됐죠? 그들은 might use,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뭘 이용할지도 모른데? Integrated Pest Management니까. 자, 일단 요거 D 빼면 Integrate이라는 단어 보여? Integrate 뭔 뜻이야? 통합하다, 통합시키다 이 뜻이야. 근데 여기 ED 붙었으니까 통합된 이런 형용사죠? 자, 그들은 이용할지도 모른데 뭘 이용한대? 통합된 해충 관리를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통합 해충 관리. 그래서 여기 IPM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대문자 이니셜 써놨죠? 됐어? 이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지도 모른대. 됐냐? 문장 끝났어. 뒤에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 보여.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프로세스 할 수 있다 그랬어. 이때 뒤에 end, it 할 때 요 대명사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그 프로그램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야. 됐냐? 그럼 이어가면 여기도 봐봐. 이 위치가 동사 앞에 나온 위치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죠. 주관대 뒤에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일치시키라 그랬지. 됐어? 요 통합 해충 프로그램이니까 단수. 그래서 여기 involve s 붙이는 거야. 그런데 그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은 포함한대. 뭘 포함한대? involve ing입니다. ing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거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뭘 이용한대? a pest natural enemy. 자, natural enemy. 이거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불러? natural enemy를 한자로 부르면 뭐야? 이게 한자로. 이게 바로 뭐? 천적이란 뜻이야. 알겠어? 뭔 말인지? 그런데 그 통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은 해충을, 천적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거야. 천적. 화학물질 아니지? 이 자연에 존재하는 적들을 서로 이용한다고. 그럼 이거 환경에 오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좋냐? 안 지키겠지? 물론 예외는 있죠? 황소개구리 같은 거?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 뭔지 알지? 그지? 애초에는 다른 무언가를 없애려고 그놈의 천적인 황소개구리를 갖고 수입해 들어왔지. 근데 그 황소개구리가 번식력이 엄청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놈이 너무 번창해가지고 다른 생태계에 이제 해를 끼친다잖아. 물론 그런 예외적인 문제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땅에다가 농약 질질 흘리는 것보다 나을 거란 말이야. 뭐 말이지 돼? 아무튼 그래서
화학물질 같은 게 아니라 천연, 생태계의 그 해충의 천적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적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주네. Such as. 자, 누구와 같은, 뭐와 같은 천적들이야? Adult lady beetle. 자, lady beetle 하면 이게 무당벌레입니다. 자, adult는 어른, 성인이 뜻이죠? 그러니까 다 자란 얘기하는 거야. 성인이 된, 어른이 된 무당벌레와, 여기 좀만 지울게. 자, 어른이 된 무당벌레와 their levy. 자, 발음 조심해야 돼. A2로 끝났지? 요거 복수 형태야, 얘들아. 니네 그 만화 애니메이션 알지? 라바 알지? 라바? 그 더러운 하수계 막 하수계 사는 새끼들 있잖아. 그 빨갛고 노랗고 그런 애들. 자, 요거에 요게 단수형입니다. 라바. 유충. 유충이 뭐야? 애기벌레. 어? 애벌레. 어른이 된 벌레는 성충. 그 정도 알죠? 니네가 책들을 너무 안 읽으니까 말을 다 해주잖아, 일일이. 착하죠? 자, 봐봐. 단수야? 이건 복수야? 알았지? 자, 다시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자, 다 자란 어른이 된 무당벌레와 그것들의 유충과 같은 해충의 천적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근데 뭐 때문이래? 자, because 이유 나오네, 이제. 뭐 때문이냐면, they, 그것들이 feed on. feed on 하면 뭔 뜻입니까? 어, 무엇을 먹고 살다, 이 뜻이야. 무엇을 먹고 살다? 그것들이, 이때 그것들은 뭐게요? 이때 그것들은 뭐야? 그것들 웃겨있냐? 그것들이 뭐야? 그것들, 요거, 요런 천적들 얘기하는 거야. 됐지? 무당벌레나 유충, 이런 애들. 알았어? 정신 차려. 무당벌레나 유충이야. 자, 그 무당벌레나 유충들이 먹고 살기 때문이래. 뭘 먹어? 라이스. 자, 이거 조심해. 조심할 것도 아니고, 뭐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얘들아. 요게 복수형입니다. 요게 단수형이고, 요즘엔 별로 없을 텐데, 나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하긴 뭐 니네 나라 별 차이 안 나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게 아니라, 잘 안 씻거나 좀 환경이 좀 지저분하면 머릿속에 벌레 사는 거 알아? 그 머리에 사는 벌레 뭐라고 불러, 우리가? 그렇지. 머린 이라 그러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톱 사이로 이렇게 턱 하면 떡 소리 나는 거 터지는 거. 아, 지금도 있어? 자, 봐. 머린이란 뜻이야, 이게. 이야, 이. 이게 단수형이야. 라우스. 복수형은 라이스. 알겠죠? 털지 마. 떨어지니까. 됐지? 다시. 이를 먹고 산대. 그 무당벌레, 어른이 된 무당벌레랑 유충들이 이를 먹고 산대. 근데 그 이는 어떤 이야? 식물들을 죽이는 이야. 식물을 죽이는 놈이면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우리가 기르는 작물을 죽이는 놈이니까 나쁜 놈이지. 그 나쁜 놈을 먹고 사는 이 무당벌레와 무당벌레의 유충과 같은 천적들을 이용한단 말이야. 그 환경의 오염도 덜 되고, 작물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오네. 자, 여기 봐봐라. 만약에 니네가, 이거 좀 지우고 갈게. 요 라이스가, 라이스란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모르면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수일치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얘 복수라 그랬지? 선행사 복수야. 그럼 관계대명사 대도 복수야. 그러니까 동사의 수도 복수로 맞춰줘야지. 여기 키를 S 붙이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자, 이제 갑시다. 자, 여기까지. 다시. 그것들이, 즉 어른이 된 무당벌레와 그 무당벌레의 유충들이 식물들을 죽이는 이, 머린이 이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됐어? 천적을 이용한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뒤에 봤더니 뭐 나와 이제? instead of 뭐 뜻이야?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죠? 뭐 대신에? chemical pesticide니까 화학 해충제, 화학적인 해충제 대신에 이런 천적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지? 뭔 얘기인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환경에 끼친 안 좋은 영향들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맞지, 우거? 넘어가도 되겠지? 자,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The IPM strategy. 자, 그 IPM 전략은 might be.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됐어? IPM 전략은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뭘지도 모른대. To simply harvest. 자, 일단 simply는 단지 수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야. 그냥 이때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의 명사 용법으로 요 비동사의 보어 자리 들어간 거야. 수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뭘 수확하겠어? A crop. 농작물을. 작물을 수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Before. 뭐 하기 전이래. 뭐 하기 전에 작물을 수확한대. Harmful insect니까 해로운 해충들이, 해로운 곤충들이 can cause, 야기시킬 수 있기 전에. 뭘 야기시켜?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해충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전에 그냥 수확을 일찍 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결국에는 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해돼? 그럼 이것도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작물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거. 맞죠? 넘어가도 되겠어? 자, 이제 4번 봅니다. 자, 일부 농부들은, 몇몇 농부들은 believe, 믿습니다. 뭐라고? That 예라고 믿습니다. 이때 that은 그냥 종속 접속사 대십니다. 앞에 명사 없고 뒤에 완전할 거니까. 뒤에 봤더니 sustainable practices 여기까지. 지속 가능한 실행. 지속 가능한 실행이라는 건 뭐야? 농사 꾸준히 지을 수 있는 거. 앞으로도 오랫동안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자, 지속 가능한 실행이, 아, 뭐뭐이다라고. 뭐이래? The responsibility. 책임이래. 오랫동안 농사 짓는 게 누구 책임이라는 거야? 정부와 big corporation. 대기업. 됐어? 정부와 대기업의 책임이래. 근데 어떤 대기업이야? Involved in agriculture. 자, 일단 요 involve 또 나왔네. 자주 나오지 요즘에 involve가? 나올 때마다 물어보잖아. 뜻다 불러봐. 포함하다, 수반하다, 참여시키다, 관련시키다, 몰두시키다. 됐죠? 여기서는 관련시키다의 수동태니까 관련된 대기업들 이 얘기야. 뭐에 관련된 대기업이야? 농업에 관련된 대기업. 됐어? 자, 4번이 답인 거 알겠냐? 4번이 답인 거 알겠어? 이거 주제가 뭐라 그랬어? 농부들, 식량 재배자나 생산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짓거나 목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에 미쳤던 악영향들이 있지. 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에 대한 얘기잖아, 지금. 이해돼? 어? 근데 얘는 지금 단순히 뭐야? 농사 오래 지으려면 정부랑 대기업이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한 얘기니까, 상관없는 거야. 5번 봐봐. 자, another sustainable practice 여기까지. 자,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실행은,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실행은 is입니다. 뭐입니다? Rotating crops니까. 자, rotate가 일단 동사로 무슨 뜻이야? Rotate. 돌다, 돌리다, 회전시키다. 돌린대,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돌려. 돌린다는 얘기는 순서대로, 교대로, 번갈아서 한다는 말이랑 연결시킬 수 있겠어? Rotate를. 그러니까 이때 로테이트가 작물을 번갈아 심는 것입니다. 이 얘기야. 작물을 교대로 심는 것입니다. 이 뜻이야. 이것도 뭔 얘기인가 봐봐. 이게 이만큼이 내 땅이야. 이만큼이 내 땅인데 이 땅에는 여러 가지 토양을 이루는 성분들이 있겠지. 토양의 영양분들이 있겠지.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에 A, B, C, D라는 이런 영양분들이 있는 거야. 어? 근데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작물만 심어. 계속 똑같은 작물만 심어, 여기다가. 근데 내가 심었던 그 작물은 요 A라는 영양분을 주로 많이 먹는 놈이야. 그럼 내가 그 똑같은 작물만 여기다가 계속 심어대면 요 A라는 영양분만 이 토양에서 없어지겠지. 뭔 말인지 이해 돼? 얘가 재생이 되거나 보충이 되거나 복원이 될 여지도 없이 이 영양분만 계속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땅에서는 요 A라는 영양분이 척박해지는 안 좋은 땅이 될 것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 돼? 근데 올해는 요 내가 왜 사람 왜 그려놨냐? 버르시죠? 자, 올해는 이 A라는 영양분을 주로 섭취하는 작물을 심었어.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이 B라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채소를 심은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심는 동안 요 A라는 영양분이 어느새 보충이 되겠지. 이해돼? 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C라는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작물을 심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A랑 B 영양분이 점점 또 생기겠죠? 보충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참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 얘기야. 그걸 한자로 뭐라 그러게? 어? 이렇게 번갈아 심는 거 뭐라 그래? 숙제야? 알아갖고 와. 알았지? 네이버에 물어봐. 다시! 뭐? 자신있게 말해! 어? 틀리면 어때? 한번 쪽팔리면 되지. 자, 다시 갑시다, 이제. 자, 또 다른 지속 가능한 실행은 작물들을 번갈아 심는 것입니다. 자, 즉!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이제. 즉! 심는 거야. 뭘 심어? Different crops야. 다른 작물들을 심는 거야. 어디에다가? In a field. 한 들판에다가. 요거 말한 거야,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알았지? 한 들판에다가 다른 작물들을 심는 거야. 자, 근데 어느 기간 동안에? During growing seasons니까. Growing season 하면 성장 기간 동안에 이 얘기야. 됐냐? 자, 뒤에 봅시다, 이제. So that 나오죠? So that 구문이니까. So that 연이어 나와 있어? 떨어져 있어? So that 연이어 나와 있지, 여기 지금. So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So that이 연이어 나오면 해석법 두 가지 뭐 얘기했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첫 번째는 결과의 뜻으로. 이 so that 자체가 그래서 그 결과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해서 말이 안 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목적의 뜻이죠?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혹은 주어가 동사하도록. 요 뜻이라고 그랬어. 됐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요 so that 뒤에 주어 뒤 동사 앞에 조동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 주로 요 여러 가지 조동사 들어갈 수 있는데 can이나 may 같은 조동사가 자주 들어가. 그래도 나 학교 다닐 땐 아예 so that can, so that may 이렇게 외웠어 그냥. so that can, so that may 이렇게 so that 뒤에 조동사 같은 게 껴들어가 있을 땐 주로 목적의 뜻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조동사 같은 건 안 보이지? 그지? 조동사 없어도 목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아들었지? 뭔 얘기인지? 자, 이제 합시다. 자, 즉 심는 거야. 어떤 한 들판에다가 다양한 작물들을 심는 거야. 근데 성장 기간 동안에.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The same crop each year. 매년 똑같은 작물이 does not deplete이니까 고갈시켜 고갈시키지 않도록이야. 고갈시키지 않도록. 뭘 고갈시키지 않도록? 토양을 고갈시키지 않고. 혹은 get wiped out by pest니까. wipe out이 무슨 뜻입니까? wipe out. 부인을 밖에 쫓아내는 거야? wipe out이? 그럼 뒤지는 거야? 자, wipe out 무슨 뜻이야? 그 안에는 스펠링이 뭐야? 요건 다 알고 있지 설마? 어? 와이프아웃 하면 이게 무엇을 닦아내다, 없애다, 제거하다, 전멸시키다 이 뜻이야. 됐냐? 우리 아버지 자동차, 우리 아버지 차 타고 어디 막 가고 있는데 비가 와. 그럼 아버지가 뭐 해? 그 자동차 앞유리 닦아주는 뭐 이렇게 막대기를 왔다 갔다 하죠? 걔 이름이 뭐야? 와이퍼지요? 됐어, 뭔 말인지? 닦다, 닦아내다 이 뜻이야. 와이프아웃이 그리고 전멸시키다. 됐지? 그럼 여긴 뭐야, 이제? 해충들에 의해서 전멸되지 않도록이야.
전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식작물들을 번갈아 심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뭐야? 농부들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작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주제랑 연관이 있죠. 답은 어쨌든 그래서 4번입니다. 넘어가도 되지 이제? 자, 드디어 이제 13강 마무리. 자, 14강입니다. 14강은 글의 순서야. 글의 순서인데 보니까 뭐 A, B, C 단락 순서 배열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전에 했던 말인데 기억나 얘들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단락 순서 배열 문제랑 A, B, C 단락 순서 배열하는 거랑 요 뒤에 한번 넘어가면 이제 15강에 뭐 나와? 주어진 문장 넣기인가 그거 나오지? 그지? 한 문장 주고서 1, 2, 3, 4, 5번 중에 어디 사이에 껴넣으라는 거? 그거 전부 다 순서 정해주는 문제 아니야? 그런 순서 정해주는 문제, 순서 정해주는 문제 풀 때 네 가지 힌트 뭐 생각하라 그랬어? 연지관대 기억나지? 더 이상 말로만 하고 이제 넘어갈게. 자, 봐봐. 주어진 글 먼저 봅시다. 자,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이름이야. 근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 미국인 코미디언이면서 피아니스트인 이 사람은 always, 항상 make a point of ing. 보이냐? 자, make a point of ing 하면 ing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다 이 뜻이야. 메이크 업 포인트 오브 아이인지 뭐뭐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다. 습관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이 습관이지. 그거를 우리가 의뢰 뭐뭐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이크 업 포인트 오브 아이인지 하면은 반드시 뭐뭐 하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뜻도 있어. 일단은 요걸 먼저 외워. 자, make a point of ing. 을에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다. 봅시다, 그러면. 자, 미국인 코미디언이면서 피아니스트인 이 사람은 항상 observe, 관찰하는 것을 습관으로 했습니다. 을에 관찰했습니다. 이거야. 뭘 관찰했대? 그의 청중을. 어떻게? closely.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됐죠? If, 만약에 any members of it, 이때 이시가 리키는 건 앞에 있는 청중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 청중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respond, 반응했다면. 근데 어떻게 반응했어? poorly니까. 좋은 반응을 했겠어? 안 좋게 반응했겠어? 안 좋게 반응한다면 이 얘기야. 됐어? 코미디언이잖아. 이 사람 딴에는 재밌다고 막 사람들 웃기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 반응이 시원치 않아. 그러면 그는 would try. 조동사 would 뒤에 원형 나오면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would 원형 뭐뭐 하곤 했다. 그는 시도하곤 했습니다. 뭘 시도했대? different line of approach니까. 이때 line. 우리가 알고 있는 line은 줄, 선, 끈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line이 방법이나 방식이라는 뜻도 있어. 자, 그는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안 웃으니까. 웃겨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안 웃으면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하곤 했대. 자,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 he 그는 found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himself가 목적어, confronted가 목적 보어야. 여기까지 해석하면 뭐야? 그는 자기 자신이 직면하게 된 걸 발견했다 이 얘기야. 됐어? 근데 뭐에 직면하게 되었대? by a table of six니까 한 테이블에 의해서. 근데 이 테이블의 구성원이 누구야? 몇 명이야? 여섯 명. 그러니까 여섯 명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문장 끝났지 이제? 문장 끝났지? 끝났는데 뒤에 콤마 찍고 ing 나와 있는 거 보이냐?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인데 만약에 이 분사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랑 같았다면 분사 앞에 주어 따로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안 나왔겠죠? 근데 여기 분사 앞에 all이라고 하는 분사에 주어 나와 있는 거 보여? 이 all은 누구 가리키는 거야?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섯 명의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야. 됐냐? 그럼 다시 해석하면 이거야. 자, 어느 날 저녁 그는 자기 자신이 여섯 명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에 직면에 있는 거, 서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섯 명 모두 완전히 unsmiling,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죠? 얘들아, 그냥 이거 답대로 내가 그냥 해석할게. 알았지? 답이 CBA야. CBA.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답 순서대로 할게. C부터 봐봐. 자, after 15 minutes 여기까지. 15분 후에 이 얘기야. 15분 후에. 근데 이 뭐한 동안이야? During which he failed this 여기까지야. 여기 response까지 묶어.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despite 콤마 콤마 보이지? 됐어? 콤마 콤마 걸어 묶어봐봐. 그러고 봤더니 주어 he 뒤에 동사 fail to 부정사 보이네? 됐냐? fail to 부정사면 무슨 뜻입니까? fail to 부정사면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는 것에 실패하다. 됐어? 그럼 여기까지만 봐봐. 그가 실패했대. 뭐 하는 걸 실패했어? To illicit. illicit이 뭔 뜻이야, 이거? 요 illicit. 요게 어떤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보나 반응을 이끌어내다. 끌어내다 이 뜻이야. 그럼 여기 해석하면 뭐야, 이제? 그가 끌어냈어, 끌어내지 못했어. 못했지. 뭘 끌어내지 못했어? 어떤 반응도 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 inspire 보이지? 아, 이 despite 보이지? 이 despite 세 단어짜리 뭐야? 동의어.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야. 그러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 나오는 거야. 자, his best effort니까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야. 됐냐?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한 15분 후에 이 얘기야. 알아들었어? 여기 그리고 봐봐, 요거. During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보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보여? 전에도 한번 얘기,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요 형태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 만들어졌을 때, 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전치사는 내가 만들어낸 거야? 원래 문장에 있던 거야? 원래 문장에 있던 거야? 원래 문장에 있던 건데 자리만 바꿔 나온 거야. 원래 요 during은 요 문장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하는 말 아까도 했었어.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 보이지?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명사가 바로 뭐야? 선행사지.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무슨 관계? 동격이라 그랬지. 같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15분을 여기다 갖다 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During the 15 minutes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15분 동안 이 말이잖아. 됐어? 그 15분 동안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한 거야. 이해돼?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바꾼 거야, 이제?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15분 후에 이 사람은 appealed. 간청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누구에게? To them, 그들에게. 요 them에다 동그라미 쳐놔. 아까 힌트 연지관 대 할 때 대명사가 대지. 그지? 이때 대미 가리키는 거 누구야? 그 여섯 명의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 여섯 명의 사람들에게 간청했대. 자, 근데 어떤 상태에서? In desperation. Desperation이 뭔 뜻입니까? 자포자기.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15분 동안 엄청 노력했단 말이야. 웃기려고. 근데 어떤 반응도 없었지. 그러니까 포기한 거야,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걔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호소했어. 간청했어. 뭐 하라고? To tell. 말해달라고 간청한 거야. 누구에게 말해달라고? Him. 그에게. 이때 그는 누구야?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해, 뭘 얘기해달라고 그랬어? 여기 봐봐. Tell 밑에다가 V4라고 써놓으세요. 투부정사 형태, 준동사 형태이긴 하지만 동사의 성질은 남아있으니까 뒤에 간직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직접 목적어 자리네. 자, 목적어 자리니까 어떤 품사밖에 못 들어갑니까? 명사밖에 못 들어가죠? 됐어? 자, 아까 의주동,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로 시작하면 어떤 품사 성질 나온다 그랬어? 명사 성질 나온다 했지? 그러니까 여기 의주동 형태의 간접 의문문이 이놈의 직접 목적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에게 말해달래. 뭘? 왜 그들이 were not enjoying, 즐기고 있지 못한지. 뭘?
그 쇼를 즐기고 있지 못한지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얘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왜쇼 재미없으세요? 왜 재미없는지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달라고 간청한 거지. 그럼 내가 말해달라고 간청했으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해줘야 돼? 대답을 해줘야지. 이해돼? 저 봐봐. 비번 보니까. replied. 보여? one man. 한 사람이 replied.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뭘로? In English,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필기하나 하고 갑시다. 중요한 표현, 구문 하나 중요한 거 나왔으니까. 표시 먼저 해놔. so에다 세 묻혀놓고, as to에다가 세 묻혀놔. 이대로 적어놔. so 형부, as to 부정사. 소 형부 as to 부정사, such 명사 as to 부정사야. 일단 품사 얘기 간단하게만 하면 so는 부사야. 부사니까 뒤에 형용사나 부사 강조할 수 있죠. such는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죠. 됐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자,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두 가지. 첫 번째는 결과로 해석하고, 두 번째는 정도의 뜻을 해석하는 겁니다.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 말하는 거야, 지금. 요 as to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as to 부정사 부분. as to 부정사 부분을 결과로 해석할 거냐, 정도로 해석할 거냐, 그 얘기야. 자, 첫 번째 결과면 이거야. 그냥 별거 없어. 맨날 하던 거야.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이 뜻이야. 매우 혹은 너무 뭐뭐 해서,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알았냐? 여기 물결 자리에는 요 동사 원형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말이 어색해. 말이 이상해. 안 돼. 그러면, 정도로 가야지. 정도면 뭔 뜻이겠어? 투부정사할 정도로 이 뜻이야. 투부정사할 정도로. 여기. 뭐뭐 할, 정도로 뒤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할 정도로 너무 형부하다, 매우 뭐뭐하다, 너무 형부하다.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알아들었어? 한번 해볼게. 이제 봐봐. 여기도 보면 뭐 어떻게 해도 말은 될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봐봐. 자, 한 사람이 대답했어. 근데 뭘로? 영어로. 근데 어떤 영어냐면, 여기 뒤에 정도로 해석할게. 이걸로 almost, 거의. 자, unintelligible 하면 이거 뭔 뜻이야?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애 뜻이야. 그러니까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heavily, 심하게 accented. accented면 이게 외국, accent가 명사로 강세, 억양이라는 뜻이 있지. 그지? 근데 accented 형용사로 외국인의 억양을 가진이라는 뜻도 있어. 외국인의 억양을 가진. 그 외국인의 억양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말을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지? 이게 얘기야. 자,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외국인의 억양을 가진 그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한 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해봐야 웃겨, 안 웃겨? 못 알아들어, 못 웃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던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제 이 사람이 대답하네. 뭐라고 대답해? 우리는 왔어요. 왜 왔대? To here 할때 to 부정사인데 here 오형식 기각동사죠? 공식 뭐야? 기각동사 목적어 원형 ing ed. 그러니까 여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쓴 겁니다. To play 같은 거 쓰면 틀리는 거야. 우리는 당신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디 피아노를 연주해 주세요. 이 얘기야. 됐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음악 소리는 다 감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이제 A로 갈게. 자, 이제 데이.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had not understood.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뭘? 말을. 한마디도. 뭐의 말이야? 근데 what Bulls had been saying이니까. 자, 이때 what? 무슨 하시겠어? 주어 동사 나왔는데 say의 목적 없으니까 목적 격관계대명사 what이죠? 다시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볼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던 것 중에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됐죠? 그는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그리고 자 얼굴 누구의 얼굴이야? 그 여섯 명의 얼굴이 리트야. 리트는 뭐의 과거형입니까? 동사 라이트의 과거가 라이트, 리트, 리트 요거지? 리트업 하면 빛나다야. 자 뭘로 빛났어? 미소로 빛났습니다. 됐어? 피아노 연주를 듣고서야 그제서야 이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지 뭘. 됐지? 넘어가겠습니다. 왜 CBA인지 알겠지? 어, 뭐 딱히 뭐 설명할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속도 좀 내서 합시다, 이제. 자, common experience야. 보통의 경험이, 흔한 경험이, tell, 이야기해 줍니다. 사주면 간직. 종속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야. 자, 보통의 경험이 우리에게 tet, 이하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tet, 이하가 뭐야? an object,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인데, 여기까지. is moving이니까 움직이고 있는 물체야. 됐어? 근데 어떻게 움직여? at constant speed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 됐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will slow eventually slow down and come to a stop. 여기까지. 자, 결국에는 eventually 결국에는 slow down 속도가 늦춰질 것이고 그리고는 come to a stop. 이거 통째로 외워. come to a stop이면 멈추다, 정지하다 이 뜻이야. 다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가 됐어? 결국에는 속도를 늦추고 멈출 거래. 근데 뭐 한다면? 뒤에 봤더니 unless 나와있지. unless면 if 아시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다면 속도를 멈추고 멈출 속도를 늦추고 멈출 거래. there is there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이지. 이해돼?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자, 이때 무언가는 뭔데?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To keep it moving이야. keep 목적어 ing. 보여? keep 목적어 ing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목적어가 계속해서 ing 하게 하다 이거죠? 자, 이때 20 물체야. 그 물체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는다면 이거야. 근데 어떤 속도로? 역시 일정한 속도로. 됐어? 자, 해석 다시 합니다, 이제. 자, 보통의 경험은 우리에게 tet, 이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tet, 이하가 뭐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물체가 그 물체가 역시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있지 않다면 결국엔 어떻게 될 거야? 결국에는 속도를 늦추고는 멈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얘기라고. 됐어, 뭔 말인지? 자, 이것도 순서대로 갈게 그냥. 그럼 여기 봐봐.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거 무슨 얘기였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그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게끔 뭔가를 해줘야 계속 움직이겠지. 근데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없으면 속도를 늦추고 멈출 거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현상에 대한 예를 들어줘야겠죠? 그 예가 C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 봐봐.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입니다. 뭐입니다? 자동차나 자전거입니다. 어디에 있는 도로 위에 자동차나 자전거입니다. 이 얘기야. 됐어? 이거 마저 하자 이제. 자, if 만약에 the driver 운전사가 운전사라는 건 자동차 모는 사람을 운전사라고 하는 거지. 자, 만약에 자동차 운전사가 take off, off의 동그라미 쳐놔. off란 단어의 특징은 분리 이탈이야 얘들아. 써놔. 오프에 동그라미 치고 분리 이탈. 테이크 오프니까 분리시키거나 이탈한다는 얘기야. 됐어? 뭘 분리시켜? 그 또는 그녀의 발을. 어디에서? 엑셀러레이터. 가속기에서. 됐어? 뭔 말인지? 이 가속기라는 게 결국 뭐야?
그 자동차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나가게끔 유지시켜주는 장치인 거지. 근데 여기서 발을 떼면 됐어? 이때 테이크오프를 발을 떼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 운전기사가 가속기에서 그의 발을 떼면 됐어? 혹은 또 뭐 하면이야? 이번엔 사이클리스트네? 자전거 타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스탑. 스탑 뒤에 뭐 나와 있어? ING 보여? 스탑 ING하고 스탑 to 부정사 이제 구별 다 되죠? 스탑 ING니까 ING 하는 것을 그만두다야. 자, 만약에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 페달링, 자, 페달 밟는 것을 그만두면 이 얘기야. 그러면 자동차나 자전거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 속도가 늦춰지고, 속도가 느려지고, 그리고 결국엔 또 어떻게 돼? 멈춥니다. 이 얘기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 얘기 나온 거야, 이게. 속도를 멈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지할 겁니다. 멈출 겁니다. 이 얘기야. 됐냐? 이 자동차나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고 멈추게 되는 이 상황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본 거야. 자동차나 자전거. 그 다음에 A야. 자, 그럼 여기 봐봐. The problem here. 일단 here에 밑줄 쳐놔. 여기서의 문제는 이 얘기야. 이때 here이 가리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앞에서 자동차랑 자전거가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는 거 얘기한 거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거기서의 문제점은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거기서의 문제는 바로 is, that, are라는 거야. that, are가 뭔데?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re 복수명사. 뭐가 있다는 것이야? friction force가 마찰력이라는 뜻이다. 마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됐어?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니까 A와 B 사이에 있듯이죠? 뭐와 뭐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한다는 거야, 문제가. 바퀴와 도로 사이에 마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얘기야. 됐어? 근데 요 마찰력이라는 건 뭐야? 콤마 ing 보이지,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 얘가 지금 주어잖아. 됐어? 이 주어가 act의 주어이기도 해. 근데 분사 앞에 주어랑 요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하고 안 쓴 거야. 자, act가 뭔 뜻이라고? 뭐 행동하다, 조치하다도 되지만 작용하다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작용하는데 어떻게 작용해? backwards. 정반대로 작용한단 말이야. 가려는 놈을 못 가게 막는 게 마찰력이지. 이해돼? 다시. 그런데 그 마찰력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찰력은 eventually, 결국에는 act to 부정사. 결국 또 뭐뭐 하도록 작동합니다. 뭐하게 작동하는데 그 마찰력이? 요거 외워놔. bring A to a stop. 이것도 그냥 A를 멈추게 하다 이 뜻이야. bring A to a stop 하면 A를 멈추게 하다. 에이를 멈추게 하다. 결국에는 자전거를 멈추게 하도록 작동합니다. 작용합니다. 자, 뭐 한다면 만약에 그 사이클 타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페달 밟는 것을 그만둔다면 멈추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리고 또 봐봐 이제. 자, 만약에 friction force야. 마찰력이 could be reduced. 일단 여기 봐봐. 마찰력이 reduce야. 감소될 수 있다면 이거지. 마찰력이 줄어든다면이야.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 여기 have to 동사원형 무슨 뜻입니까? have to 동사원형이 뭐뭐 해야 한다지. 근데 부정이지 지금. have to 동사원형의 부정은 뭐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래도 물어보는 거야 지금. 뭐뭐 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다시 봐봐. 마찰력이 감소될 수 있다면,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얘기야.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So hard. 그렇게 열심히 페달을 밟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됐지? 자, 맞아 갑시다. 이제. 자, A였냐? 아, C였냐? 뭐냐? 너 어디에? 뭐요? 시간도 없는데, 씨. 마찰력 감소되는 거 있어? A야?
A였지? A에서는 마찰력이 감소된다면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페달 밟을 필요 없다 그랬어? 됐어? 근데 이제 뭐 남았어? B. 여기 봐봐 이제. 그런데 만약에 마찰력과 공기 저항이야. 됐어? 마찰력과 공기 저항이 이번엔 어떻게 된대? 아예 eliminate 제거된다면 제거될 수 있다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돼 이제? 그러면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은 could coast along. 자, coast란 단어 명사로 해안이라는 뜻은 다 알지 우리. 그거 말고 뭐 있어? 동사로 여기서 관성으로 움직이다라는 뜻이 있어. 관성. 관성으로 움직이다. 근데 잠깐만. 근데 관성이라는 말은 뭐야? 이말 어려우면 저절로라고 외워 그냥. 저절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저절로 움직일 수 있대. 적어도 어디에서는 오늘 레벨 서피스니까 레벨하면 이거 수준이나 단계란 뜻 알지? 명사로. 근데 얘가 형용사로 평평한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평평한 표면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평평한 표면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저절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야. 왜? 마찰력이 없으니까. 뭐 없이. without ing니까 뭐뭐 할 필요 없이 뭐뭐 하지 않고 이 얘기지? 근데 여기 have to 동사원 얘기니까 여기 봐봐. 이때 이 without이 결국 부정어 not이나 마찬가지지. not at all 보여? 그럼 전혀 뭐뭐 하다야 전혀 뭐뭐 아니다야. 전혀 뭐뭐 아니다지? 그러니까 have to를 또 부정하는 거야. 전혀 페달을 밟을 필요도 없이 적어도 평평한 표면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저절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A에서는 마찰력이 약간 줄어든다면 그렇게 열심히 페달 밟을 필요 없다고 그랬고 여기 B에서는 마찰력이 아예 없어지면 이제는 그때는 저절로 간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순차적으로. 됐죠? 여기까지.